지금 음악 나가면 우리 안 들리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들어보시죠. 무조건 당대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판, 좌파. 이렇게 하면 좌파래요. 이렇게 하면 좌빨이요. 응? 좌빨. 아니, 이건 좌빨은. 응. 아, 이게 좌빨? 이게 좌빨이지. 왼쪽을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왼손으로 마시면 잠깐 기울어서 이렇게. 좌빨. 많이 탔네요.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오늘따라 타파님 얼굴이 작아 보이네. 너무 슬퍼요.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장사익의 찔레꽃, 이 노래는 컷오프 이후에 새롭게 제가 18번이 된 저희 18번 노래입니다. 그리고 17번은 장사익의 님은 먼 곳에. 네. 클로징으로 님은 먼 곳에. 알겠습니다. 네. 노래소리 키워봐요. 엄청 크게 나가고 있어. 아, 그래요? 마이크 소리 올려놔도. 장사익 선생의 영혼이 담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장사익의 찔레꽃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예, 어디 가도 진행 본능이 좋으세요. 순박한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길면 자르세요. 네. 예, 방송. 예, 여러분들 노래가 제가 대신 이어서 부르면 되잖아요. 예. 너 노래 부르십시오.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여기까지. 길어요. 예. 길이가 노래가 예. 길어요. 오, 뭔가 이렇게 한이 맺혀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지금 한이 맺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지금 실시간 1위 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되게 위력이 세요, 의원님. 당근 1위 하겠죠? 예, 여러분들 실시간 1위.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총선 때, 그때 경험했잖아요. 우리 네. 실시간 덕후님 대단 1등하고, 여러분들 위력, 우리 의원님이 보시고, 예,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우리 한번 검색해볼게요. 정청래 시사타파. 과연 1등에 올라가 있나 저희 한번 볼게요. 의원님 요즘 많이 아프셔갖고 몸무게가 2kg가 빠지셨대요 진짜로. 그래서 정상이 됐어요. 이제요? 네. 원래는 찌셨던 거예요? 72kg. 예. 나가다가 70kg. 근데 저는 70kg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한 평생 살면서 2주간 심한 몸살을 알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의원님 옛날에 24시간 단식할 때는 몸무게 얼마나? 그때는 13kg. 빠졌었어요. 네. 13kg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뭐 2kg밖에 안 빠졌어요. 날씨가 24일 단식한 것보다 이번이 더 힘들었어요.
참 이상하지. 5월 30일부터 아프더라고. 참 민간인으로 돌아온 날. 에, 19대 국회가 끝나는 날부터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요. 예, 한... 그 동거차도 갔다 오고 예. 난 다음 날부터 족저근막염 걸을 수가 없는 예. 족저근막염 흔들림증 예. 무릎 아픔증 예. 소화불량증에다가 예. 어지럼증까지 네. 복합적으로 19대 때는 아프신 적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상하게 진짜 우연 같지만 5월 30일날 딱 끝나니까 진짜 네네. 진짜 아프셨거든요. 네네네. 진짜 아프셨어요. 아픈 척 안 하는 게 더 힘들었어. 아, 아프지 않은 게. 네. 예. 예, 어렵게 여러분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진짜 어렵게 보셨어요. 왜냐면 그 몸도 안 좋으신데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가지 말라는 쪽지도 받으셨는데 그래도 우리 정 의원님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오셔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평소에 그 외교 문제나 그 강의에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제가 이렇게 좀 질문지를 여러분들에게 받은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받은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받은 거를 제가 이렇게 좀 간추려갖고 했던 거니까 네. 우리 제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 거고 의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정치 오늘 정청대화하는 그 정치 분석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기 전에 입을 좀 풀어야 돼. 네. 예. 아이 그냥 그럼 불렸어요. 불렸습니까? 네. 의원님 파파이스 같은데 나갔다가 네. 거기는 너무 의원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는데 중간에 김총수님이 좀 자르잖아요. 네. 여기는 좀 마음 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주니까 의원님 아니 잘리는 것도 재밌더라고. 잘리는 것도 네. 중간에. 네. 근데 가끔 어쩔 때는 막 갈 데가 있어서 먼저 갑니다 하고 나가실 때도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만 나갈까요? 네. 그만 나가요? 뭐라고요? 네. 제가 질문한 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이거 좀 꼭 질문해 주세요라는 것들을 좀 간추려 갖고 했는데 그 요번에 그 우상호 원내대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이 볼 때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좀 야권 지지자들 안에서도 우상호 잘하고 있다, 뭐 좀 아니다라고 말들이 많은데 네. 의원님이 보실 때 우상호 의원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원내대표의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게 잘하고 있고 아직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르다. 좀 더 지켜보자. 이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 원내대표를 하다 보면 협상 파트너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항상 100대 0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5대 5, 4대 6, 뭐 3대 7 이렇게 보통 가기도 하는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 한 원내대표들하고 비교해 보는 게 좀 좋겠죠. 예, 예. 그러면 못하진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그렇구나. 원내대표 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평가입니다. 좀 전까지는 이종걸이었으니까 예, 이종걸 의원보다는 좀 제가 봐도 좀 좀 더 지켜보지만 좀 낫다. 네, 좀 지켜봐 달라. 예, 그러면 이거 요번에 이거 참 궁금했거든요. 예. 20대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만 갖고 오고 알짜배기 다 내줬어요. 네. 법사위, 기재위, 운영위, 정무위, 정보위 아니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가 이거는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요?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는 거죠. 그럼 뭐 이게는 어떤 게 가장 의원님이 보실 때 문제가 좀 있다 보이는 게 뭐죠? 그냥 우상호 원내대표가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이거만 제가 원내대표였다면 네, 이거 질문에 있어요. 네. 정청래 의원님 네, 질문 여기 있는 것으로 답변을 네. 할게요. 네. 제가 원내대표였다면 국회의장을 준다 안 준다라고 새누리당이 말한 순간 바로 협상 결렬. 아. 왜냐하면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네, 그래서 국회의장을 놓고 새누리당이 우리가 양보 못하겠다 그랬다면 이것은 양보고 뭐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초장부터 문제를 삼는다면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새누리당이 제정신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저는 협상 결렬했을 거예요. 의원님 제가 이상한 게 네.
항상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김종인 체제나 뭐 박영선 체제나 이때 저기 이종걸 의원이랑 있을 때부터 보면 네. 사실 이게 협상이 결렬되면 어차피 새누리나 더민주나 같이 국회 파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꼭 보면 제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욕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늘 먼저 국회 파행의 책임이 꼭 야당에 있는 것 같이 쫄아갖고 그 필리버스터 때도 그렇고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먼저 이렇게 자꾸 협상에 대한 저의 철학적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개헌협상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욕먹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욕먹는 거거든요. 예, 예. 같이 욕먹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뭐 국회 불신이고 정치 냉담 뭐 이런 걸로 조중동은 물론 비판하지만 거기에 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치? 이런 협상 같은 경우는 물속에 코 박고 오래 버티기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텼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보면 그리고 원내 제가 원내대표라면 순간순간 과정에서 저는 칭찬받는 걸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칭찬받는 그래서 칭찬에 목말라 하면 안 되고 비판에 주눅들면 안 돼요. 원내대표는. 그래서 1년이 끝났을 때 1년을 토탈 평가해 봤을 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였다면 국회의장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는 순간 저는 협상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분리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민주가 의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여당은 지금 이제 복당에서 물론 달라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의 여당은 더민주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법사위는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예 명분 없는 짓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주더라도 운영위를 가지고 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운영위 청와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건 일당이 하는 것에 대한 논리가 적어도 60%는 돼요. 그래서 법사위하고 국회의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은 문제 있다 하는 부분은 5대5 논리 싸움이 돼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 예. 뭐 준다고 쳐요. 그러면 운영위도 사실은 여당의 입장으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기 그렇죠. 때문에 결사적으로 사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운영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면 막판에 좋다 그러면 운영위를 주는 대신 우리가 기재위나 정무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갔으면 원래 이 개헌협상 전에 놓치면 죽는 협상 그래가지고 연합뉴스에서 8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게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그 다음에 안행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예결위 하나 갖고 왔죠. 예결위 하나 갖고 왔죠. 예, 예결위 하나 네. 갖고 왔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예. 우리가 법사위 운영위를 줬다면 정무위나 안행위, 기재위 셋 중에 두 개 내지는 하나는 반드시 가져왔어야 그래도 괜찮은 협상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우상 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저도 정청래 원내대표였다면 예. 그랬을 것이다. 질문지에 여러분들 정청래 원내대표였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했겠냐라는 게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의원님 왜 이렇게 항상 그러면 여태까지 야당이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투력의 저도 늘 부재죠. 그리고 조중동의 공격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너무 많이 썼죠.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다음날 어떤 신문이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특히 추후 김종인 선생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새누리는 조중동을 보라고 그러고 예. 우리는 한겨레 경향 예. 그리고 SNS 이 시사타파를 보라고 하면 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뭐 질문했던 거 그럼 진짜 이게 결국은 제가 봐도요 전투력 부재 같아요. 그래갖고 먼저 싸울 생각 안 하고 쟤네들이 어떻게 해야지 받아주겠냐 이거 먼저 생각한 거 같아요. 내가 원내대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안 하고 아니 그냥 그랬지 않았을까? 정청래가 원내대표야? 하고 일단 협상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꼬리 하나는 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하나 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렇죠? 그냥 네. 야 정청래 그냥 뭐 날 네. 사람 아니다. 네. 우리가 뭐 하나 이거 줄 각오하고 가야 된다. 근데 지네도 중요한 거 뭐 운영이 가져가는 대신 기재위를 내주든가. 뭐 그렇게. 근데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야, 그 제가 컷오프 됐을 때 네. 새누리 핵심들이 네. 정청래는 절대로 탈당하지 않을 거다 하고 예견했대요. 왜요? 그 이거 뭐냐? 정청래는 당성이 너무 강하다. 당을 떠날 리가 없다. 정청래는 무조건 무소속 탈당이가 안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대요. 새누리에서? 새누리 예상대로 내가 결국은 하게 된 거야. 네. 의원님, 근데 항상 뭐 이 시대에 참 겸손인, 이 네. 시대에 참 뭐 민간인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옛날에 한때 파파이스에서 나오실 때 앞으로 크게 될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그런 말을 쓰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거 보면 이게 크게 되기 위해서 잠시 이게 쉬었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약간 하자가 생긴 거예요. 의원님 보실 때는 사람이 크게 되다 보면, 크게 되려다 보면 굴곡이 있어야 돼. 네.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 히스토리의 하나의 구성을 위해서 추호 선생님께서 저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네. 그 막 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정청래가 컸을 때 네. 그 덕은 다 추호 선생이에요? 그렇죠. 잘 아니라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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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뭐 좀 드리냐면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사무총장, 의회의 사무총장이 저희는 사실 그 누구였죠? 그 처음엔 강기정 의원이었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오영식이냐? 그다음에 또 명 누구였더라? 의원님 누구였죠? 최근까지 정청래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저 좀 아쉬웠어요. 그 정세균 의원이 저는 전병원 그렇고 저희 다 전병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우윤근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개헌 소리를 갑자기 하길래 저는 네. 사무총장을 하라고 했으면 저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아니 왜냐면 네. 사무총장 그러면 보통 네.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사무총장도 물러가는 사람 인상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사람이라 몰라도 임명받는 자리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선출직이 좋죠. 저 이거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중에요. 네. 되게 심도한 거 많아요. 의원님 그러면 네. 새누리당에서 개헌 찬성이세요? 저요? 네. 솔직히. 저는 제가 찬성이다 반대다를 떠나서 개헌 논의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예, 예. 특히 이번에는 좀 정세균 의장이 불을 당겼는데 예, 예.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같이 내는 여야 의원들이 있는데 예. 근데 개헌의 내용은 정반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때문에 좀 설명 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쪽이나 이런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개헌과 문재인 대표나 어떤 친노 진영이나 야권에서 얘기하는 개헌의 어떤 차이가 가장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까요? 자, 개헌을 얘기하는 첫 번째. 예. 국가의 체제를 바꾸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87년 헌법을 쓰고 있으니까. 87년 체제 얘기하죠? 예, 예. 87년 체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예요. 근데 이 5년 단임제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나 87년 6월 항쟁 때 왜 5년 단임제를 했냐면, 박정희 정권 18년 군부독재가 있었고 예. 전두환 7년 체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시대적 과제는 군부독재 타도가 제1의 시대 과제였고 두 번째가 장기집권 음모 저지였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장기집권을 저지하려다 보니까 대통령 5년 단임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집권 체제가 지금의 시대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5년 단임제는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 예. 그리고 정부통제 아 4년 중임제 미국식이네요. 네, 정부통령제 이렇게 예,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체제는 문재인 대표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큰 흐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하기는 틀렸다.
나는 내각제에서 수상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친박에서 대통령 후보가 없고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은가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진짜 속내는 이 두 가지가 충돌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개헌을 하자 해서 모이자면 같이 모여요. 네. 그러나 속내는 180도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합의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개헌을 노 대통령이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선거 4년과 대통령 선거 5년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20년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자. 그래서 국론 분열과 예산 낭비를 막자. 그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일 때 참 나쁜 대통령이에요. 맞아, 이렇게 말 한마디 함으로써 무산이 됐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로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전하자는 얘기. 그래서 헌법에 그걸 넣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분권형 개혁으로 가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제 단임제가 너무 강력해서 5년마다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걸로 가자. 뭐 백가쟁명식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내각제냐 대통령제 유지냐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맞부닥치고 있죠.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개헌하면 네. 그걸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것만 개헌을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개혁 개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제일 필요한 게 진짜 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것은 선거구제 개편이죠. 예, 저도 이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 논의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제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민 기본권 그리고 이제 개헌이라는 것이 뭐 해마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한번 한다면 모든 것을 논의해서 합의된 것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뭐 선거구제 개편 이 이슈 하나 가지고도 뭐 1, 2년 이렇게 논쟁을 해온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간다, 정당형 그 독일식 정당명구제로 간다, 뭐 권역별 뭐 비례대표제로 간다. 이거 하나가 권력 지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폭발력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저는 퉁쳐서 이 시대의 참 예언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헌 논의 무산, 합의 불발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개헌 논의 무산, 합의 불발. 개헌 논의 무성. 근데 우윤근 사무총장이 내년 4월을 꼭 집었어요. 그거는 정세균 의장조차 너무 빠른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했죠. 네. 의원님, 제가 이거 사실 저희 정치부 기다리다에 이건 찌라시 같이 도는 얘기인데요. 네. 정세균 의장이 사실상 국회 의장으로 간 것은 대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일단. 네. 그래갖고 정세균 의장이 왜 그러면 대권에 욕심이 있는데 국회의장 끝나고 내각제 수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이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의심은 할만하다고 봐요, 저는. 네, 저도 봐도 어떻게 보면 이 87 헌법을 어떻게 보면 개헌을 이끌어냈던 국회의장이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원 집정제를 주장을 해갖고 결국은 정세균 의장이 나중에 책임 총리가 되는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가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대권 후보가 되기 힘드니까 결국은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런. 근데 국회의장 뽑히기 전날 우리 19대 원외 의원 몇 명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본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국회의장 끝나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리고 70세다 그때. 그래서 70 정도 되면 은퇴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게 맞다. 그래서 자기는 은퇴할 거다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70이 넘어서도 비례대표 2번 받으시는 분들 있는데 권력이 그렇게 쉽게 놀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어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참 중요한 거 3번 준비했는데요. 지금 어저께인가 그 더민주의 우리 송옥수 대변인이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전국대의원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 해서 권리당원 뭐 이게 입당 전 6개월, 입당비 6회, 그 다음에 당비를 납부해야 되고, 그런데 이상한 말이 있더라고요. 추후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 6개월 전 입당 조건은 지금에 있는 당헌 당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3회 이상 당비 납부죠. 아, 지금은 3회 이상? 네. 근데 아. 이제 6회 이상은 하다 보면 안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 어,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 얘네들이 지금 6회로 늘린 거구나. 그래서 6회는 어, 저는 좀 꼼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어, 저는 이것은 3회로 낮춰줘야 된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10만 온라인 당원 가입할 때 시기가 안철수 네. 의원 탈당할 때가 12월 13일이었었어요. 네. 이 이후에 폭발적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전당대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어, 네.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 네, 그 시점은 예, 정할 건데 이제 8월 27일 날 하기 때문에 예, 예. 어, 27일 전에 온라인 투표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한 열흘 전에 합니다. 예. 그러면 열흘로 환산했을 때 한 열흘 전까지. 그럼 8월 17일 정도까지. 한 8월 초에. 예, 8월 초까지. 어, 이게 당원 명부를 확정해야 돼요. 투표인 명단을. 예, 예.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월 말로 잘릴 가능성이 7월 말로. 있어요. 네. 그럼 일단은 이분들이 1월 달에 당비가 한번 빠져나왔고 1, 2, 3, 4, 5, 6, 7. 7개월이죠. 그럼 한 달 안 빠져나와도 좀 어느 정도 살아는 많이 남겠네요. 근데 이제 3회 이상 납부기 때문에 아니 현재는 6회. 6회이기 때문에 네. 어, 10만 당원 중에서 약정을 하고 돈을 안 낸 사람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한두 번, 뭐 두 번, 세 번 내다가 또 안 낸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 감으로는 네, 감. 10만 명 중에서 어,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 30%? 그거밖에 안 된다고 보세요? 네. 그거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만 명 중에서요? 네. 와, 이게 꼼수가 있는 거구나. 그럼 현재 3회에서 6회로 늘리는 거구나. 예, 예. 와. 그래서 이건 3회로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3회로 기존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어, 요 비율은 똑같더라고요. 권리당원 여론조사 이거. 비율은 똑같게 해서, 예. 어. 여기서는 꼼수가 없어요. 그 룰 가지고, 예. 어, 장난치지 않는다. 예. 왜냐면 지난번 문재인 대표 어, 당대표 선출될 때 똑같은 퍼센트지 반영 비율인데 대신 6회로 올렸잖아요. 아 이게 한 방에 그 온라인 당원 제압할 수 있는 게 네. 이거네. 와 이것이 이제 바로 꼼수 숨겨진 1인치죠. 아... 이런 것은 웬만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죠. 저도 못 봤어요. 네. 어, 저도 사실 이거 다 똑같다 이렇게 봤는데 지난 동일하다는 이 기사가 그러니까 제가 어, 우리 대중적 이미지로서는 그런 걸 잘 안 드러났는데 날카로워요. 실제로 당헌 당규 전당대회 룰은 우리 당에 세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청래 예. 한때 윤호중 예. 한때 오영식 오. 이렇게 세 명이 합의하면 합의가 되고 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문장에 숨겨진 그 조항에 숨겨진 의미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의원님 그럼 이거 6회는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3회로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미?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성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무위나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어, 더 높은 단위에서 의결할 때 바꿔야죠. 이거 저번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들이요. 네. 나도 권리당인데 이거 어떻게 막 할 수 옛날에 정 의원님 컷오프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현재 이 잘못하고 있는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계속 지속될 때는 자 그리고 심각한 제가 얘기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죠. 이게 예, 정치 알바 이번에 오늘 밤 12시 이후에 업로드 된 내용 중에서 2부가 예, 제가 미리 이제 공개를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 룰에서 혁신안을 고수할 것이냐 혁신안을 수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에, 어떻게 보면 깃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특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네.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주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혁신위원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혁신이 아니 100% 지고지순한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성경 말씀 저는 모두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세상에 불변하는 건 없거든요. 혁신안이 내왔다 할지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당의 주인은 누구죠? 당원이죠. 당원이죠. 당원의 권리가 권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뭐죠? 선거권? 투표권입니다. 예, 예. 어,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권. 그렇죠. 그게 있죠. 권리당원 투표가 있죠. 그렇죠. 당대표 선출권, 최고위원 선출권입니다. 예. 그런데 최고위원제를 없애버렸어요.
네. 저는 그건 혁신안으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거 잘못했다고. 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도당 위원장 투표가 있습니다. 그럼 시도당 위원장을 뽑아요. 그럼 시도당 위원장을 뽑혔기 때문에 그 시도당 위원장을 뽑은 당원들은 아 내가 뽑은 사람이 시당 위원장이야, 도당 위원장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뽑혀 올라가서 최고위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혁신안이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수정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49개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 49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올려서 서울시장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선거는 그 선거에 맞는, 성격에 맞는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을 뽑은 거예요. 근데 시도당 위원장을 뽑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최고위원 권한을 주고 당 지도부로서 최고위원 권한 행사를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제가 부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혁신안을 폐기하자는 거냐? 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고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준희는 혁신안 중에서 어떤 것은 고수 유지하고 고수하고 어떤 것은 수정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괜찮은 그렇습니다. 네. 사무총장제 부활. 이거는 혁신안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그냥 시도당 위원장에서 호선으로 뽑아서 최고위원 권한을 주는 것. 이거는 예, 그것도 제가 혁신안을 써봤어요. 그냥 고수했어요. 예. 그러면 꼼수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꼼수다 아니다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그러면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은 최고위원을 뽑지 않는데 최고위원은 또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위인 설관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위원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저는 위배되는 것이다. 당원들을 뽑는 게 아니네요. 당원이 뽑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청래는 그러면 혁신안을 폐기하자는 거냐, 문재인 지지를 처리하는 거냐, 누가 그런 이렇게까지 저한테 과잉하게 대응하는 분이 있는데 혁신안 고수가 문재인 지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 때 그렇죠.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다 그리고, 오를 수는 없죠. 그렇죠. 또 하나는 네. 이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네.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 때 네. 차기 당대표가 문재인으로 예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되면 너무 대표 권한이 세니까 대표 권한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미리 고쳐놓은 게 있어요. 그게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협의할 수 있다를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원래는 협의가 안 돼도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협의만 있다고. 하고 당대표가 당직 임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합의로 고쳐놨기 때문에 당대표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문재인 당대표 때 당직자 한 명도 인선을 못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최고위원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혁신위가 언제 떴냐면 정청래 의원의 공갈 사태 네, 이 이후로 혁신위가 뜬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에서는 최고위원이가 뭐 하는 짓이냐? 개파 이익을 대변한다. 근데 정청래가 개파 이익을 대변했습니까? 아니죠. 네, 개파가 아니라 주모 최고위원이 대변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잘못됐다. 최고위원 한두 명이 잘못한 걸 가지고 최고위원 없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을 갔어요. 아, 국회의원이 돈 먹고 감옥에 가다니. 국회의원 없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과격하고 폭력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총에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런 논리였다는 거죠. 최고위원회가 개파 이익을 너무 심하게 대변하다 보니까 너무 쌈박질당이 됐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시도당 위원장에서 호선을 하면 쌈박질 안 하겠어요? 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혁신안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이걸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 이 논리가 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최고위원 제도에 대한 호불호도 있을 수 있고 최고위원 각자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한테는 더 심하잖아요. 그렇다고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 지도부 선출 권한을 네. 당원으로부터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 된 분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어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 다섯 개 시도당 위원장 중에서 누구
최고위원을 뽑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영향력 행사 안 하겠어요? 이러면 오히려 당대표 권한이 강화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다섯 개 있잖아요. 예. 시도당 위원장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최고위원회를? 거기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여기서도 합의를 해야 되겠죠. 예. 뽑아야 되겠죠. 예. 당원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당 위원장에서 뽑힌 사람들 중에 다섯 명이 가위바위보 하겠죠. 예. 그리고 2년이 대표 임기니까 6개월씩 나눠갖자. 완전 무슨 어떻게 잘못하면 패싸움 나겠네. 나눠먹기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묶이는 것이요. 서울과 제주 권역으로 묶여있어요. 예. 그러면 서울하고 제주하고 인구수가 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예. 그럼 서울시당 위원장이 예. 2년 중에서 1년 8개월 하고 나머지 4개월은 제주 도당 위원장이 해야 됩니까? 야. 이건 아무런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지도 않아. 저도 이상해갖고 이거를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향력도 없고 원외고 그래서 이 주장이 마치 혁신안에 반대를 하면 반개혁처럼 몰아가려고 한 조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것이 관철이 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똑똑히 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갖고 오늘 질문에 전국위원장 선출은 뭐냐고 했더니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요. 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거예요. 지금까지 당원 당규는 지역위원장이 한 명 신청했어요. 예. 그러다 할지라도 권리당원들께 이 사람이 지역위원장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하고 권리당원 투표가 했습니다. 찬반 투표. 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중앙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리 꽂는 거예요. 꽂는 거예요? 자, 단수인 지역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지역에 권리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의 적합도를 묻는 찬반 투표 행사권을 또 박탈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저는 이번 조강특위 위원장이 누구죠? 정장선. 네, 정장선. 네. 조강특위 간사가 누구죠? 조직본부장 이현주. 이현주. 그러면 이 조강특위에서요, 세 명이 입후보를 했어요. 두 명은 낙제, 부적합자. 한 명으로 단수를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보내면 그 지역구에서 반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발할 수 있죠. 권리당원들이. 그랬을 때는 찬반 투표에서 반대 투표가 많이 나올 수 있죠. 네. 그건 부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 정말.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당원들의 최고위원 선출 권한 이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지역위원장 단수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투표권을 박탈해 간 것, 네. 이런 것이 21세기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토론해야지. 야, 마치 이렇게 주장하면 혁신안을 그럼 폐기하자는 거냐? 그럼 문재인 대표 지지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예, 예. 오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이 권리당원의 어떻게 보면 권리가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중앙당에서 지역 의원님 지역위원장이라는 직책이죠. 거기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천권을 딱히 가진 건 아니지만 시도당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시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대부분 지역위원장의 뜻을 존중해 주죠. 그러니까 거의 네. 실질적으로는 행사한다고 보는 게 맞던데. 사실상 행사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부분이 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을 하셨죠, 마포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손혜원. 손혜원으로 한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연직 지역위원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원보다 더 높은 단위의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은 당연직 국회의원이 된다. 지역위원장. 이거를요. 제가 그때 천정배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제가 그때도 17대 국회 마치고 18대 원외위원장일 때, 제가 원외위원장일 때 현역 국회의원은 존중해줘야 된다. 그게 제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닐 때 이걸 제가 주장했죠. 그건 맞는 주장이죠. 그럼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 당이 아닌 새누리당 일. 그게 이제 원외지역위원장이죠. 원외 지역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신청하고요. 공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명, 세 명이 이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천심사하듯이 조직강화특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공천심사 때부터 관심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주목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명 꽂고 싶다. 그러면 두 명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부적합하다. 그리고 한 명을 내리꽂을 수 있죠. 근데 당원들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선출권을 지금 없애버린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진짜 그래갖고 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당원당규를 지금 뭐 뜯어고치고 선거 어떤 룰도 뭐 3회에서 6회로 바꾸고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김동인 비대체제에서 뭔가 이 온라인 당원에 대해서 옛날부터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적어도 지금 우리 추호 선생 네. 이 체제는 당원들의 투표권 선출권을 확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적어도 방향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무총장제는 좀 부활돼도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사무총장을 없애고 5개 본부장 체계로 갔던 것이 네. 하도 그 개파 뭐 얘기하고 비노 측에서 네, 네. 문재인 대표를 막 공격하다 보니까 맞아요. 또 사무총장을 누구를 임명해서 뭐 수렴청정 하는 거 아니냐 하도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그러면 그쪽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 문재인 대표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무총장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최재성 본부장이 그 당시에 그냥 그래서 총무본부장이 된 거죠. 근데 총무본부장이 사실상 사무총장이었어요. 최재성 홍보본부장 때도 지금 정장선 총무본부장 때도 그냥 사무총장이에요. 맞아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혁신 아니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무총장제도 뭐 부활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 네팔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문재인 대표님. 네. 그랬더니 뭐 제 의견하고 같더라고요. 혁신안을 문재인 대표가 했어도 이거는 왜냐면 그건 문재인 대표 때 했다는 거지 문재인 대표가 전폭적으로 100% 지지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김상균 그한테 정권을 다 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하도 비주류에 흔들어 대니까 이런 혁신안이라도 가져오면 좀 안정될까 하고 그냥 묵인한 거죠. 물 한잔 드시고 하시래요. 별걸 다 신경 써. 실검 몇이야? 올라갔다고 실검? 어디? 정청래 어디 갔어? 없는데? 떨어졌나 본데? 정청래 없는데? 이 시대에 참 검색인을 제가 포기했습니다. 요즘 아무리 검색창에 내 이름을 쳐도 기사가 안 나와. 정 의원님 없는데? 뭘 7위였다며? 사라졌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몇 위까지 갔었어요? 7위? 다시 한번 올리세요. 예, 올리면 되지 뭐. 여기 별걸 다 신경 써요. 8위로 떨어졌어요. 방송 집중하느라. 예. 의원님 그러면 저는 이런 모든 뭐 그 권리당원 3화에서 네. 6회나 네. 어떤 지역 전국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 저는 당대표 선거에 어떤 그 꼼수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요. 네. 대중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죠. 원할 거 아니에요. 모든 예, 예. 당대표 선거나 아니면 대선 경선 후보나 그렇죠. 그러나 대중적 지지도가 약한 사람은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면 이익에 손해예요. 불리하니까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추호 선생도 예. 대중적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야권에서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당대표 선거나 대선 후보 경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지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법륜스님 어법이네. 의원님, 근데 네. 진짜 의원님 올 때 추호 선생이 대권 욕심 있어요? 요즘 광폭 행보를 하던데. 제가 추호 선생 심리 분석가로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한 말을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예. 더 이상 킹메이커는 하지 않겠다. 예, 더 이상 킹메이커는 하지 않겠다. 예. 당권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 그럼 당권에는 관심이 없고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 오. 이번 총선은 경제민주화로 이겼다. 특히 수도권에서 앞으로 대선은 경제민주화로 승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얘기한 것을만 저는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미루어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가 직접 안 나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뉘앙스가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다가올 이제 8월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의원님 지금 뭐 추미애 의원, 네. 뭐 송영길 대표, 송영길 의원, 그 다음에 뭐 김진표 의원, 네. 뭐 여기 막 이름들이 올라오, 그 다음에 김부겸 소리도 나오고 있고 네. 의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누가 가장 유리해요?
그 얘기하기 전에 뭐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당대표 후보가 4인 이상 출마를 하게 되면 컷오프를 하겠다. 결선투표제라는 거죠? 이거? 컷오프. 아니 후보를 그냥 정하는 거죠. 3명만 후보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 다 그러니까 3명만은 3인이 넘어가면 그냥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짜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5명이 나오거나 10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 후보가 안 돼요. 3명으로 줄여요. 그래서 컷오프를 합니다. 여기서도 컷오프예요? 네, 컷오프예요. 예. 그럼 제가 컷오프 전문가잖아요. 예. 또 컷오프 당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왜냐하면 여기는 권리당원들이 참여를 못해요. 아, 여기가 꼼수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중앙위원장 450명 있잖아요. 비례대표 경선했던 사람들, 그 투표인단. 여기에서 3명까지 추립니다. 이것들이 그래갖고 지역위원장 교체하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이랬어요. 당연히 당대표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줄 알고 우리 시청자들이 정 의원님 나와야 된다고 당대표. 어? 그러면 10만 원, 그것만 여태까지 다 믿고 있었거든. 네. 온라인 당원, 나 6회 돼, 나 6회 돼, 그러면서 믿고 있었는데, 와, 4인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컷오프를 한다? 네. 3명으로 줄입니다. 이거 확정된 건가요? 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4인으로 뽑는 거는 지역위원장과 전국대의원? 전국대의원 아니죠. 지역위원장. 예. 플러스 현역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예, 예. 한 250명 되죠. 야, 현역.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무슨 위원장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450명 안팎의 중앙위원회. 야. 이 중앙위원회를 지금 새로 꾸리고 있죠. 야, 진짜 이거. 여기 그래서 권리당원이 아무 힘이 없네요? 여기는 권리당원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야, 이 꼼수였구나. 그래서 정청래, 아, 그래서 어떻게 의원님이 옛날에 계속 당대표 나가냐 그러면 룰을 보겠다. 룰을 보겠다. 아, 그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당대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권리당원을 놓고 컷오프를 실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당원들을 뽑아야죠.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당원들의 당대표 1차 컷오프 3명으로 추리는 거. 그러면 이 권리당원들이 3명 다 안 원할 수 있잖아요. 예.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표를 포기하게 되죠. 야, 이거 정말. 제가 룰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정 의원님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면 진짜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대표를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하기 전에 룰을 봐야 된다. 룰을 봐야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언제 정해진 거예요, 의원님? 네? 언제 정해진 거예요, 이거?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이 당대표 룰도 정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런 기사는 크게 나지도 않아요.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나요. 네, 저도 그래갖고 이거 기사 많이 네. 잘 봤는데, 야, 이 꼼수가 있어. 그러면 의원님 사실상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생각도 없었고? 나가면 아, 컷오프 그 즉시 컷오프죠. 또 컷오프를 당할 수는 없다. 자존심 상하죠 이번에. 아니 그래서 누구는 또 나가서 컷오프를 당하라. 근데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역학관계에서 움직이죠. 당원들과는 좀 동떨어졌죠. 지난번 28 전당대회 때 제가 민심에서는 1등 했잖아요. 압도적으로. 아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의심에서는 꼴찌했죠. 아 민심은 앞서는 의원들의 의심. 마음. 예, 의원들의 마음, 의심. 네. 그래서 의원들한테는 왜 인기가 없어요, 의원님? 제가 인기 없게 생겼잖아요. 너무 대중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다 제 부덕에 소치죠. 네. 이거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열받는다고? 바꿀 방법이 없죠. 아, 그럼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면서 당원들이 바꿀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표 컷오프를 네. 권리당원 있잖아요. 예. 권리당원 ARS 돌리는데 하루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중앙위원 다 포함해서 예. 중앙위원 플러스 중앙대의원 플러스 권리당원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하루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대중적 선호 지지도가 높은 사람을 원하지는 않는 거구나. 그렇죠. 아, 참. 이 꼼수가 있었구나. 그래갖고 정 의원님 한 번 더 나가서 컷오프 당하는 게 더 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나가라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혁신안을 제대로 내려고 했다면 대표 컷오프 예.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최고위원회가 8명까지였거든요. 예. 당대표 3명. 근데 최고위원 안 뽑잖아요. 예, 예. 그러면 대표도 한 8명 놓고 경선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근데 최고위원도 안 뽑는다고 하면서 대표는 3명으로 지금 하마평에 오는 사람 한 10명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명만 출전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것도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위원회는 대표의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세죠. 그렇겠죠. 결국은 추호 김종인 선생 손바닥을 노려나는 인물 중에 그러면 박영 그러니까 최고위원제를 안 한다면 야. 저는 그것도 반대하지만 예. 그럼 대표 후보는 5명, 8명 해야죠. 한 8명까지 전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8명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를 설명하더라도 11명 후보잖아요. 예. 당원들이 너무 복잡하고 헷갈린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위원을 안 뽑는다면서 이번에. 예. 그냥 시도당 위원장이 한다면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민주주의로 보면 우스개예요. 진짜... 그러면 당대표 3명을 후보를 컷오프를 늘려야죠. 8명으로. 야 이런 꼼수가 숨어있었구나. 아예 출전권까지 봉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실제로 꼼꼼히 살펴봐서 만약에 최고위원제를 뽑지 않는 걸 혁신을 만들었으면 대표 컷오프는 3명이 아니라 8명으로 하자 네. 내지는 5명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세심한 혁신안이지 않았을까. 의원님 만약에 이번에 뭐 이렇게 3명으로 컷오프 이런 거 없었고 권리당원이 참여한다 그러면 솔직히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전까지 룰을 보겠다고만 말씀. 룰을 계속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룰이 권리당원이 참여하고 당원이 뽑는 최고위원이나 아, 지금도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내렸는데 아직 안 내렸죠. 예를 들어서 룰이 예정 같은 권리당원 플러스 중앙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중앙대의원 이래 봤자요. 이거 하루 이틀에 ARS 선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모바일로 이러면 저는 나갈 수 있죠. 저는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1등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룰은 예. 만들지 않는 거죠.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유리하니까요. 맞아요.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당 대표의 권한이 미칠 수 있는 선거를 원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데 이거 진짜 분노해갖고 막 뒤집어버려야 된다. 당비 괜히 냈다. 당비만 내는 당원이네요. 그렇죠. 결과는 당비만 내는 당원.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리고 네. 좀 이따가 정치 알바를 제가 얘기할 텐데요. 바로 틀어드릴 거예요. 정청래가 주장하는 것이 네. 혁신한 팩이다. 네.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그런 사람 없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원들의 투표권, 참여권 네. 이거를 확장하자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혁신안이 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한하고 있다면 이것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혁신안에 대한 혁신안이에요, 저는. 계속 글들이 우리 진짜 권리당원만 3명이 우리 집인데, 어? 그러면 진짜 권리당원은 아무것도 못하냐고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막 합의 전화를 한다든가 뭐. 권리당원 6개월 입당 전 6개월은 맞아요. 6개월 전 입당한 분들. 왜냐하면 왜 6개월 규정을 뒀냐면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앞둔 후보들이 한 달 만에 막 모아오거든요. 맞아요. 권리당원, 종이당원들을 막기 하기 위해서 6개월 규정을 둔 것은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낸 당원과 3개월을 낸 당원이 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건 3개월로 당하는 게 맞고 최고위원제는요 이걸 없앤다 만다 이것이 혁신안에 대한 패기다 고수다 수정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당원들한테 최고위원 당지도부 선출권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원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도 예. 최고위원까지 선출하지 않는 마당에 3명으로 컷오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당원들의 야, 이거 너무 꼼수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의원님 여기 글 중에 마포에서는 반기문 나와도 이긴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어요 만약에? 마포에서 반기문 나와도 이길 마포 대통령이라는 소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역시 마포 대통령이 맞으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의원님 자꾸 기침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잠깐 1부는 예, 요까지만 하고 예, 노래 한 곡만 듣고 여러분들 2부 방송 예 여기 우리 시청자들도 오시고 그래갖고 제가 오늘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나요? 재밌어요. 네. 너무 저희 많이 몰랐었어요. 지금 많이 속고 있었거든요. 네. 마포 대통령이라 그래갖고
노래 한 곡만 여러분들 잠깐 의원님 물 좀 드시고요. 화장실 좀 갔다 오시고 3분만 5분만 참아 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노래는. 예, 의원님. 네. 아까 그거? 여러분 7080. 네. 제가 7080 세대거든요. 7080 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 알바에서는 김범룡의 바람바람을 들었더니 노래 너무 좋다. 김범룡? 그래서 김범룡. 예. 그다음에 박진동가요? 친구야. 일단 여러분들 요거 김범룡 아니 바람바람은 정치 알바에 들었기 때문에 김범룡과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났는데 친구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친구야. 박진광. 아, 그거. 아주 이 밑에 있네요. 요거. 아주 노래 좋습니다. 아, 요거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닫는 거야? 네, 여러분들 요거 한 곡만 좀 잠깐 듣고 계세요. 친구야. 여러분 김범룡 박진광의 친구야 노래 어땠습니까? 예, 자, 노래방에 가면 한 다섯 번째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박남정 씨 노래 잘 부르시던데. 널 그리며? 예. 그건 피날레로. 피날레로? 네. 스텝도. 춤추면서. 예.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이선희의 대한민국. 저 보세요. 아름다운 강사. 의원님, 저런 이런 채팅창 여기 올라오는 게요. 네. 여기 보셔도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 거 몰랐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네. 와, 이런 거는 오늘 그 정치 알바 업로드 되는 거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잘 됐다. 근데 지금 잘... 여기서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아, 이따가 의원님 김관홍 잠순사 거기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나머지 얘기 좀 의원님들 힘들게 지금 오셨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들 좀 많이 물어봐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조금 의원님 자꾸 크 의원님 하니까 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의원님 원래 강의하실 때 많이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들 의원 정청래 의원님 내가 강의 이렇게 해갖고 모아놨어요. 어떤 식으로 모아놓냐면요. 의원님 시리즈가 있어요.